아, 저희가 오늘 서철수 센터장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미리 예고 방송을 여러 번 했을 텐데, 아, 어떡하죠? 이거 나오시는 줄 모르고 지금 조용히 잠자리에 드시거나 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예고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래세 대우의 서철수 센터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붙여놓은 영상 보셨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음악은 배철수. 주식은 서철수. 네. 아,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그때. 아이고, 아, 별말씀이죠. 그 어려운 개념을 그렇게 재미있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다니. 워낙 리드를 잘해 주셔가지고,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지금 궁금하고, 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 선거 말고 우리가 그럼 지금 들여다봐야 하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당장은 뭐 일단 현안이 미국 대선이고 하니까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장선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주말에 연휴 기간 동안에 저도 TV 보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선거 보셨는 TV 토론 보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일단 선방을 한 거로 봐야 되겠죠. 원래 트럼프의 의중은 조금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해서 네. 바이든이 말실수 같은 걸 하기를 뭐 유도한 것 같은데 잘 선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TV 토론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투자자의 변심이 있는 거는 확률은 되게 적습니다. 이미 자기 표 찍을 사람은 되게 그렇죠. 정해놓는다. 이미 정해놓고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로 나온 결과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바꿨다는 얘기들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고요. 트럼프는 반대로 그걸 노렸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두번 정도 남았으니까 뭐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보면 일단 잘 방어한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트럼프가 또 이제 확진이 아, 걸렸잖아요. 참 타이밍 네. 묘해요. 그게 물론 이제 의도된 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아니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당연히 쾌유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교롭게도 TV 토론 1차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직후에 바로 네. 그리고 배럿을 지금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자리로 의심이 그때, 예, 되는데, 그때 예, 감염됐다는 의심이 그렇죠. 있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감염 의심이 있는데 어쨌거나 공교롭게도 지금 딱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저희가 좀 묘한 타이밍이라고 보냐면은 사실은 지난번에 보리스 존슨 예.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확진을 받고 나서 동정표가 일면서 지지도가 갑자기 10% 포인트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거도 중요하지만 시장 입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민주공화 양당에서 재정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2.2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양을 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공화당은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 정도에 달합니다. 따라서 공화당도 네. 사실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을 있겠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반대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입장을 좀 바꿀 만한 돌파구 내지는 명분. 계기가 명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가 확진이 되면서 아. 됐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도 재정 부양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공화당 입장에서도 조금 변화의 계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걸 뭐 패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약간 비슷하게 될 수도 트럼프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럴 상황이 수도 있는 됐어요. 상황이 예.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묘한 타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재밌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선거 결과. 선거 결과도 대선 있고 상원 있고 하원 있기 때문에 네. 다 따지면 8가지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1차적으로 중요한 재정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은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약간 긴가민가 내지는 지난번 선거, 아니, 토론 이후에 제대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재정 합의가 나온다면 양당이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은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케이스 많은데 답을 순 없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큰 변화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말하자면 기존의 대로 뭐 트럼프 체제 비슷하게 가느냐 네. 아니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서 큰 변화가 나오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될 텐데 그 변화도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택스 문제. 지난번에 트럼프가 네. 14%포인트나 낮춰줬던 법인세 등 이런 것들이 현재 바이든이 한 절반 정도 다시 되돌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 택스 문제 하나, 그다음에 규제 문제.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16년도에 트럼프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 국고금리도 급등하고 시장도 계속 좋았거든요. 이후에 날아갔는데 그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대폭 인하와 규제 완화. 이 두 가지가 이제 트리거가 됐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바이든과 민주당이 장악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가 되돌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 트럼프 때 16년도에 주가 급등하고 금리가 많이 올랐던 그 정도의 샥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이제 바이든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때는 서프라이즈였지만 네. 또 바이든이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게 트럼프 감세 폭이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격은 뭐 그때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대체로 지금 밀고 있는 것이 전격적인 재정 확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경기는 우호적이니까 바이든과 민주당이 장을 석권을 했을 경우에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럼 선거 변수가 있기는 있으나 지금은 가장 또 뜨거운 관심거리이기도 하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딱 예단해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매끄러울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본인이 승복 여부. 승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설령 본인이 승복을 한다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번 TV 토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약간 놀랐던 부분이 프라우드 보이즈라고 극우 단체이면서 트럼프를 이제 적극 지지하는 층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졌을 때 그런 지지대가 시위를 벌였을 때 트럼프는 캄다운하라고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stand back and stand by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 스탠바이 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이런 얘기들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본인이 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지지대의 시위 여부 등에 따라서 약간의 정치적인 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란 나라가 가끔씩 이렇게 전체의 유권자 숫자와 또 선거인단 숫자가 이렇게 서로 악의가 안 맞아서 여기서는 이기고 저기서는 지고 하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엘고어 그 당시에 후보였나요? 그때도 표로는 이기고 결국 대통령에서는 떨어졌는데도 지난번 트럼프하고 뭐 몇 번 그랬었죠. 그런데 굳이 그거 가지고 다시 뭐 하자고 안 하고 그냥 대가는 그냥 끄덕끄덕하고 승복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왜 뭔가 미국 사회가 후퇴한 겁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상황이 좀 그때와는 좀 다른 겁니까? 제가 후퇴시킨 건 아니죠. 이제 일단 트럼프 본인의 캐릭터가 있고요. 예. 또 양쪽이 워낙 민주공화 양쪽의 보수 가치와 진보 가치가 지금처럼 극명하게 대립된 적은 없었죠. 그리고 또 양극화라는 이슈도 워낙 크게 등장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현재 트럼프 캐릭터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불확실성을 지금 낳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경로 자체의 불확실성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나 저러나 내년 1월쯤 되면 미국 대통령은 정해져 있을 거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주식시장에 아주 큰 변수들은 아닐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네. 굳이 시장은 그래도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예민하게 반응할 시점이 그냥 되어서 그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게 뭔가 핑계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그냥 뭐든. 핑계라고 단순하게 핑계로 보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정치와 관련돼서 네. 이렇게 극에 달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군요. 장기화될 뭐 예를 몇 달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나 하더라도 예.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일정 부분은 조심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대체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바이든 우세 쪽으로 포지셔닝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의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금 시장의 반대 방향에 오히려 충격이 나올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네. 단기적으로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약간 이제 예,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될 때마다 쇼크를 몰고 오네요. 지난번에 처음에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네. 네,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사실은 펀더멘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게요. 예. 그런 부분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펀더멘탈에 대해서 조금은 개념적인 간단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네.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보다 중요한 경제 저변에 흐르는 지표들의 변화 네. 어떤 게 있느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면서 공부해 볼까요? 네. 그림 예예 첫 번째 그림인데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하얀색 선을 먼저 좀 집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위에 좀 그 범례도 달아놨어요. 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른바 실질 금리입니다. 미국의 실질 금리. 예, 그렇죠. 미국 데이터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것은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눈으로 직접 보이는 명목금리. 명목금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인 금리인데, 것이죠. 금리인데 그냥 금리인데. 네, 그렇죠? 여기서 인플레 기대치를 뺀 것이죠. 그것이 실질금리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네. 하얀색 선 제가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써는 그게 아마 올해 2월 정도일 텐데 하얀색 선이 올해 한 2월 정도부터 해서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금리가. 그렇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명목금리가 3%야. 그럼 요새 같으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네. 알고 봤더니 인플레가 5%다. 물가는 5% 오르는데 금리가 3%면 금리는 아주 싼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대출을 은행을 통해서 저는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이 대출하는 것이잖아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게 형식적으로 받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명목금리인데 네. 그게 3%. 예. 감사합니다. 예. 3%예요. 네. 예. 그 3%인데 그때 당시 인플레가 5%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본인의 그 돈의 자산의 실질 구매력도 유지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는 것보다 더 슬픈 거죠. 그렇죠. 자기는 대출을 해 줬는데 자기 대출 자산에서 얻는 이자라는 것이 3%인데 인플레는 5%가 5%였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의 의미라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예. 구매를 유지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해 2월 정도부터 해서 하얀색인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산 운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돈을 대출했을 때 혹은 예금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금을 하면 그 돈이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니까. 네. 내가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줬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 자체도 보상을 못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네,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자산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대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냐.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 돈이 내가 대출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큰 데들이 다 마이너스를 해주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자산을 대출이 아니라 투자 쪽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산의 가치는 내가 지키고 키워야 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예금도 하기 싫어하고. 예금 자체가 이제 사실상 의미가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금 금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이제 1년 예금 금리가 1%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중장기 인플레 기대치는 1% 후반, 뭐 2%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실질 금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제에서 금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많이 하시는데 금리 중에서도 방금 설명해 주신 실질 금리라고 하는 네. 게
그게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에 빠지게 되면 자금들이 대출 쪽이 아니라 채권 쪽이 아니라 예금 쪽이 아니라 네. 점차적으로 투자 자산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머니 무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의 여건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하얀색 선이 쭉 빠지고 있잖아요. 예. 쭉 빠지다가 올해 8월 달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를 못합니다. 실질 금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의 자체가 명목 금리 빼기 인플레 기대치란 말이에요. 네. 근데 더 이상 못 빠진다는 얘기는 명목 금리가 더 이상 못 빠지거나 예. 혹은 인플레 기대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네. 예. 근데 명목 금리를 떨어뜨려서 인플레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 연준 같은 중앙은행의 목표인데 그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이 유효성이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간 거냐 할 만큼 한 거냐 통화정책은 네. 그래서 실제로 제이 파월도 통화정책보다는 이제는 재정정책이 이센셜하다 라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목금리를 내리는 건 제로금리보다 더 내릴 수는 없으니 그렇죠. 다 내려왔는데 네. 문제는 물가가 이 금리보다 더 높아지면 실질금리가 빠지겠죠. 실질금리가 빠지는 네. 금리도 낮아졌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그러나 물가가 안 오르면 이 금리조차도 그리 좋은 금리는 아닌 네. 부담스러운 높은 금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질금리 측면에서는 명목금리가 더 떨어져 주거나 예. 아니면 인플레 기대치가 올라져 줘야만 네. 실질금리가 더 빠지는데 지금은 사실은 명목금리 같은 경우 연준은 제로까지 낮췄고 더 내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장기 10년 금리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이 지금 장기 10년 금리입니다. 예. 10년 내 실질금리 얘기하는 것인데 장기 명목 10년 금리 같은 경우도 현재 0.5, 0.6 그 이하로 못 빠지고 있거든요. 현재 0.7 정도 돼 있는데 예. 인플레 기대심리도 한 1.8 정도 올라오고 더 이상 못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질금리 하락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 달 정도부터 이제 바닥을 슬슬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스닥이에요. 이 하얀색과 나스닥인 파란색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거의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낮으면 주가는 좋아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성장주들이 네. 금리에 예민한 것이죠. 실질금리에. 금리도 그렇고 실질금리도 그렇죠. 예.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하얀색인 실질금리가 이렇게 바닥을 치면 8월 달부터 바닥을 치면서 파란색인 나스닥도 사실은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실질금리가 이렇게 바닥을 침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인 주가가 쭉 올랐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8월 달에 옵션 시장에서 교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래? 그렇죠. 예, 일종의 쇼스퀴즈 감마. 네. 감마.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어떤 교란을 제외하게 된다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하얀색인 실질금리가 더 이상 못 빠지면서 파란색인 주가도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현재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금리가 더 빠지려면 명목금리가 더 하락을 하거나 예. 아니면 인플레 기대치가 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단 명목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바이든과 민주당이 석권할 경우에는 그들이 대대적인 재정 확장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구축 효과. 따라서 명목금리가 시장의 국채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금리가 기준금리에 안 건드리더라도. 그렇죠. 여긴 여기 하얀색 선은 다 시장금리입니다. 네, 네. 그런 걱정이 있어서 이 하얀색 선이 추가로 빠지기가 조금 어려운 않다. 상황이에요. 네. 물론 인플레 기대치가 막 올라가 주면은 네. 명목금리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빠지지 않더라도 빼기 인플레 기대치가 올라가면 실질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인플레 기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에 앞서서 경기가 상당 기간 좋아지고 그래야 인플레 기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시차가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먼저 나오는 것은 명목금리가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따라서 실질금리도 약간 반등의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예, 요런 걱정들이 지금 주식시장 조정에 한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명목금리가,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내려온 것은
연준이 제로금리로 더 내렸기 그 때문입니까? 그 여파가 네, 컸다는 네, 거죠. 네, 네. 기대인플레의 큰 변화라기보다는 기대인플레도 올라왔습니다. 기대인플레도 미국 경제가 리오픈을 하면서 아. 경기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신나게 네. 내려왔는데 네. 이제는 제로금리보다 더 낮출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시장금리는요. 연준은 올리지 않겠죠. 인플레이션이 네. 올라가야 되는데 기대인플레가 네. 그것 좀 요원해 보인다 이거죠. 네, 경기가 시간이, 좋아지든가. 네, 경기가 좋은 다음에 인플레가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안 좋네요. 아, 요것만 보면 이제 그런 조정이 예, 예. 그런 조정의 이유가 그것이었다. 예, 예.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달러 가치입니다. 네. 옅은 회색과 하얀색인 실질금리도 되게 유사하게 움직이고 비슷하게 움직이는군요. 네. 예. 결국에 이제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실질금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금리도 항상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금리도 매우 중요한 변수이긴 합니다만 이 그림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일단 실질금리 차원에서 주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네. 또 달러 가치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치가 민주당이 이기느냐 뭐 누가 이기느냐 트럼프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은 그에 따라서 재정정책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겐토를 금리를 보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석권화 같으면 금리는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금리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지만 이번엔 특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되면 더 재정을 더 쓸 거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재정 확대. 그러면 2.2조 달러 얘기하고 있죠. 국채 금리는 올라갈 거고.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거를 시장은 미리 반영할 테니.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아도 금리는 네. 안 빠져요. 오히려 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내려갈 여지는 말씀대로 별로 없다면 실질 금리는 그럼 올라가는 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빅테크 기술주 스토리 주식들은 말씀하신 대로 좀 위험할 것이고 약간 부담 요인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그것만 결정짓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 이건 약간 부담 요인이고요.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오르는 이른바 뭐 파이낸셜 네, 은행주들 뭐 은행주들이나 아니면 시클리컬들 그렇죠. 경기 네. 민감주들 네.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봐야 됩니까? 약간의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로테이션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따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시죠? 네.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것도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아니면 이게 뭐 뭔가 조금, 저게 이상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언젠가는 공부를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갖고 왔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그럼? 네. 그림도 있지만 거기 제가 글자를 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 이익 혹은 뭐 배당 혹은 뭐 프리 캐시 플로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혹은 뭐 심지어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도 네. 다 똑같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을 밸류에이션 할 때는 딱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네. 현재 가치한 것이다. 세 가지 키워드만 아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 미래의 현금 흐름이 당연히 이익이거나 네. 배당이 되겠고 채권 같은 경우 예. 이자가 되겠죠. 그게 딱 공식입니다. 근데 주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나 배당을 분모, 할인율로 할인해서 네. 현재 가치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할인율을 뭐로 쓸 거냐 문제인데요. 그 분자인 현금 흐름이 국채처럼 너무나 안전하다. 리스크 프리하다. 네. 리스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국고채 금리로 금리를 쓰고 예, 할인하면 될 예, 것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니까 네. 분자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익이나 배당인데 이건 주식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변동성이 있죠. 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배당 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식을 할인할 때는 국고채 금리뿐만 아니라 에코티 리스크 프리미엄 여기 ERP라고 써 있는데요. 네. 에코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해서 할인해야 됩니다. 에코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에코티는 리스크가 있어요. 네. 따라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 프리미엄 보상을 해줘야만 네.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은행에다 안 넣고 주식 투자하면 네.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지. 맞습니다. 비슷하게 먹을 거면 내가 은행에도 네. 쥐고 왜 하니? 네. 하는 그 느낌의 그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은행에 예금하면 연간 1%를 줘요. 예. 근데 주식에 투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로 꾸준히 올랐으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는 연간 정도는? 수익 날 것 같아. 그런데 안 날 확률도 분명히 있어. 네. 라고 하면 1% 확정과 5% 주식이라고 할 때 할 거냐 말 거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일 수도 있고 10%는 줘야지 적어도. 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예. 시장에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흠. 그게 이제 에코티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그것도 저거는 저금리 때는 저것도 낮아지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할인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프리인 국고채 금리뿐만 아니라 네. 주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할인율로 나눠줘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주식시장을 주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음흠. 자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뭐 설명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실제로 예.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 S&P 주식시장의 할인율 실제 데이터예요. 네. 할인율이고요. 쭉 보시면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 해가지고 검정색 선이 비교적 가파르게 하락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레벨로 보자면은 사상 최저 수준인 것이죠. 할인율이 내려간다는 건 사람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니까 네. 주가를 올린 힘이 있겠죠. 멀티플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비슷합니다. 조금 예. 다르긴 하지만 네. 예, 비슷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주가는 올리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런데 이 검정색인 이 할인율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채 금리와 ERP로 합해졌는데 네. 지금 이 그림에서 파란색 선으로 되는 것이 국고채 금리고요. 예. 빨간색으로 되는 것이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ERP입니다. 즉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하게 되면 그것이 검정색이에요. 예, 예. 근데 그 검정색 하락을 누가 주도해왔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인 국고채 금리가 예, 주도했네요. 네. 빨간색인 리스크 프리미엄은 거의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파란색인 국고채 금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하락할 놈이 지금 별로 없어요. 사상 최저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체 할인율이 빠지기 위해서는 파란색이 더 빠지거나 빨간색이 더 빠져야 되는데 네. 파란색은 거의 힘들다. 그러면 빨간색이 앞으로 빠져도 돼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냐. 네. 라는 거잖아요. 빨간색이 빠져서 검정색이 또 같이 하락을 해줘야 그렇겠죠. 분모가 작아져야 전체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에코디 리스크 프리미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할 만한 주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인데 네. 이거는 방금 아까 우리가 미국 대선 얘기도 했습니다만 요새처럼 조금 어수선할 때는 이 ERP가 하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리스키하니 나는 예, 그렇죠. 시중이 저금리건 뭐건 간에 최소한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먹을 걸 기대하고 들어와. 그렇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꺼리는 건데 그죠? 얼마나 꺼리는 건 보상의 네. 의미잖아요. 그렇죠. 같은 네. 그래서 얘기겠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거나 어려울 것 같으면 ERP가 하락하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파란색은 거의 다 왔고 빨간색도 추가로 하락의 여지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모인 검정색 선 자체가 더 이상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 선이 쭉 빠지면서 국고금리가 쭉 빠지면서 검정색 선이 같이 하락을 하면서 분모가 작아지는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합니다. 네. 통화정책이 주도하면서 시장금리를 쭉 끌어내리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시장 전체가 다 할인율 하락에 따른 수혜를 입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제 분모 얘기였고요. 예. 분모인 할인율 얘기였고요. 분모가 작아져도 주가가 올라가지만 분자가 올라가도 이익이나 배당이 커져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네. 기업 실적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 분자를 늘리는 실적 장세로 옮겨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모에 기대할 건 별로 없으니. 그렇죠. 분모로부터 발생되는 이런 부스트하는 부양하는 네. 힘은 거의 이제 만만치 않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분자인 이익과 배당을 늘려줘야 되는 그게 말한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옮겨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기업 이익
물론 앞으로 꾸역꾸역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바이든이 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텍스를 다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일단 타격을 좀 입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민주당이 석권했을 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다만 중장기로 봤을 때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하게 되면 경기도 살아날 수 있고 또 기업의 어닝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밀고 있는 몇몇 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면적인 유동성 장세는 일단락이 됐지만 그 위에 실적 장세를 옮겨가면서 이제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이슈를 조금 더 시장의 컬러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전반적인 실질금리의 하락 또는 결국 금리 하락이었다. 네, 금리란 부분들이 그게 통화 정책. 그게 또 유동성 장세라고 네. 표현하기도 네. 하는 거고. 네. 그러나 그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 다른 변수나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금리가 내려온 건 시장 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기준 금리는 이번에 위기 왔을 때 바로 제로를 네, 낮췄는데 네, 네. 시장 금리는 그래도 서서히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거군요. 거의 힘든 구간까지 왔다고 보죠. 그때까지는 주식이 계속 좋았는데. 네. 다 같이 좋았습니다. 물론 뭐 더 좋은 놈이 있고 덜 좋은 놈이 있었지만 그렇겠죠. 전반적으로 예. 다 같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정도의 힘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집니까? 아, 그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 예. 이슈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당장 중요한 거는 재정 딜을 해가지고 재정 정책이 얼마나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냐. 예. 이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 경제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얼마나 잘 굴러갈 수가 있을 것이냐. 있을 것인가. 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재정 그 합의안이 빨리 나와야지 기업 실적이 네. 좋아지지 이 사람들아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가는 네. 게 시장의 목소리군요. 당장의 제일 중요한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안 그래도 실적 좋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돈 들어가고 나서 실적 좋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몇 달간 그럼 시장은 크게 좋을 거는 없을 가능성이 없네요. 그렇긴 한데요. 그 네. 뭐 그렇다기보다도 시장이라는 항상 미래를 앞서 선반야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재정 정책이라는 예. 게 딜이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경로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네. 거기까지 네. 아 그러니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실적 좋아지는 걸 찾아야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은 내년 실적, 후년 실적 꽤 좋은 걸로 익스펙테이션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동안 잘 안 오르던 컨택트 주식은 글쎄 내년에도 과연 이 코로나 괜찮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그럼 실적은 어떤 게 더 좋아지게요라고 하면 여전히 그래도 빅테크 쪽이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생각 여지가 있습니다. 네. 관점에 따라 다르고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이른바 팬데믹 플레이였습니다. 팬데믹 플레이랑 잘 아시는 것처럼 언택트 이런 것들이고요. 예. 근데 이제 기술주 말씀하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기술주에 대해서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저희 핵심 전략은 성장하는 섹터에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빅테크들이 많습니다. 네. 다만 빅테크들 중에서도 이제는 조금 선별하고 압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이미 그 2분기, 3분기의 팬데믹 동안에 상당히 하반기에 수익 날 것들은 미리 땡겨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팬데믹이 좀 주춤해지 백신이 나오게 되면 네. 사실 조금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이거나 어떤 기업일까요? 뭐 조금 먼저 땡겨왔다는 예를 들면 뭐 기업명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그때 많이 늘었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추가적으로 예. 이제 늘은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네. 그게 이제 그때 확 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주의 가장 큰 매력은 성장 속도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주춤해진다라고 한다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니콜라든 등등 이렇게 말이 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성장주 안에서도 실제로 숫자로 확인이 되는 퀄리티 주식들 혹은 팬데믹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들 구별이 저희, 될 것이다. 예, 저희 애널리스트 와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가 조금 빠진 부분이 다음에 나올 겁니다. 게임 산업 같은 거.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팬데믹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저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산업들인데 예. 대표적으로 뭐 원격의료라든지 또 뭐 디지털 헬스케어죠. 아니면 이커머스라든지 네네. 이런 게 전형적인 이제 그 플랫폼 기업 아닙니까? 플랫폼 산업인데 예. 그 중에 하나도
추가로 말씀드린 게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도 이제는 플랫폼화되고 있어요. 게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게임이 게임이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 세계를 주도하는 네. 그런 산업이 되고 있고요. 게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인게임, 게임 안에서 이제 뭐 그 물품들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게임 안에서 이커머스 아마존을 연결하거나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 핑한 헬스를 연결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가상세계 안에서 아.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게임하다가 잠깐 의사진찰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롤플 실제로 이제 지금 이미 게임이 뭐. 이미 게임 안에서도 인게임 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네. 그게 더 발전하게 되면 예. 그런 식으로 일종의 플랫폼 오브 플랫폼스 비슷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 안에서 네.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게임 산업의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팬데믹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 구별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저희 애널리스트 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팬데믹 와중에 일단은 불가피하게 하게 됐던 습관이 됐건 처음에 하게 됐건 그 뭔가가 이 상황이 바뀌더라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다시 안 할 거냐의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인가요? 네, 줌. 네. 그것도 그거 관련해서 논란이 있더군요. 다시 네. 코로나 사라지면 다 대면 회의 다시 하는 거지 왜 굳이 그 불편하게 그거 하겠어? 하는 분과 야, 이게 한번 습관되고 다 계정 만들면 웬만하면 이제 이걸로 할 거야. 이제 이런 예, 그게 논란이 있더군요. 예, 장기적인 추세. 예를 들면 뭐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원래 저희가 쭉 이제 그 배가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네. 추세적으로 잘 가고 있던 배인데 일시적으로 뒤에서 테일 윈드가 더 부러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 그 구간만큼은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았었는데 그게 종료된다 하더라도 원래 추세대로 쭉 갈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얼핏 투자 전략까지도 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런 변화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좀 잡으면 좋겠는가 이걸 좀 짤막하게 더 덧붙여 주실 만한 게 계십니까? 예, 아까 뭐 대선 혼란 뭐 이런 교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실제로 보게 되면 대선 같은 정치적인 이슈가 주식시장의 어떤 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오고 나서 그 이전에 오바마 정책들을 많이 바꿨습니다만 오바마가 집권했던 8년 동안 그리고 트럼프의 4년 동안 주식시장 연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오바마 때 13.9% 연간 연평균, 트럼프 때 12.4%입니다.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섹터를 놓고 보더라도 오바마 때 제일 좋았던 섹터 3개가 헬스케어, IT, 그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이거든요. 재량 소비재. 네. 근데 트럼프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빴던 섹터 두 개도 오바마 때 에너지하고 파이낸셜인데 트럼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치, 정책 이런 것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성과나 섹터의 수익률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마켓 드라이버는 그런 교란 요인이라기보다는 네. 경제 그리고 세상이 트렌드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변하고 있느냐 예.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실제로 숫자로도 이제 증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건데 조금 전 힌트를 주셨듯이 빅테크들 중에 상황이 조금 호전이 돼서 바이러스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더 성장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과 네. 그렇지 않은 것은 좀 구별을 하자.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중요한 얘기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애널리스트 한 분 따로 모셔서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 뭐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예, 이제 또 언제 뵙습니까? 아, 글쎄 뭐 다음번에도 또 이제 찬바람 조금 좀 더 쌩쌩해지면 예, 예. 네. 예 입김 나올 무렵에 네. 또 한 번 모셔서 지혜를 좀 나눠서 구하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세대 후에 네. 시간 금방 가죠. 네. 예. 예 서철수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